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예츠의 시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대가 늙었을 때 When You Are Old라는 시입니다. 시는 예츠가 짝사랑했던 여인 모드건에게 바친 편지글 같은 시입니다. 예츠는 한창 젊은 시절이었던 24세 때 당신 22세의 나이였던 모드건을 만나 즉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예츠는 당시 순수한 문학 청년이었고 모드건은 아일랜드의 여배우로서 또 독립투사로서 활약하고 있었던 터라 아마 예츠를 애송이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츠의 구애를 계속해서 거절하게 되죠. 모드건은 이후 예츠에게 일생 동안 시의 신, 즉 뮤즈로 작용하면서 시인의 시창작에 근원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예츠의 고원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은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짝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감상하시고 모든 분들의 짝사랑이 파괴적으로가 아니라 창조적으로 승화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은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When you are old by W.B. Yeats. When you are old and gray and full of sleep and nodding by the fire, take down this book and slowly read and dream of the soft look your eyes had once and of their shadows deep. How many loved your moments of glad grace and loved your beauty with a love false all true?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and loved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mummer, a little sadly, how love flattened paced upon the mountains overhead, and hid his face amid a cloud of stars. 그대가 늙었을 때, 그대가 늙어 흰 머리가 늘고 초름이 밀려오고 벽난로가에서 꾸벅꾸벅거릴 때에 이 책을 꺼내 천천히 읽으며 그대 눈이 한때 지녔던 부드러운 눈길과 그 깊은 음영을 꿈꾸어 보시구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대의 우아했던 순간들을 사랑했고, 거짓되거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가를. 하지만 오직 한 사람은 그대 속의 순례자의 영혼을 사랑했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까지도 사랑했음을. 그리고 달아오르는 벽난로 곁에서 몸을 기울이고 약간 슬픈 모습으로 충을 그려보아요. 아, 사랑이 달아났구나. 총총히 높은 산을 지나 그의 얼굴을 별무리 틈에 감추었구나 라고. 자, When you are old and gray and full of sleep, 그대가 늙고 머리가 휘어지고 잠이 많아질 때에 and nodding by the fire, 난로가에서 꾸벅꾸벅 졸 때에 Take down this book, 이 책을 꺼내어서 And slowly read, 천천히 읽어보시구려. 이 책은 이 시가 수록된 시집이겠죠. And dream of the soft look, 그리고 부드러운 눈길을 떠올려 보세요. Your eyes had once, 한때 그대 눈이 지녔던 그 부드러운 눈길을 And of their shadows deep, 그리고 그 눈의 깊은 음영을 떠올려 보세요. 자, 1년인데요. 이 시는 모방시를 만들어 보기에 아주 적합한 시라고 생각됩니다. 1년을 모방시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When you are sad and broken hearted, 그대가 슬프고 심상 마음이 상할 때에 And full of sorrows, 슬픔으로 가득 찰 때에 And crying all night long, 밤새도록 울고 그럴 때에 And take down this letter,
이 편지를 꺼내서 and quickly read. 재빨리 읽어보아요. And think of the days we spent together. 우리가 함께 보냈던 날들을 생각해보세요. And you will regain the courage and the strength you had once. 그러면 그대가 한때 가졌던 용기와 힘을 되찾을 거예요. 뭐 이런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2연으로 넘어갈까요? How many love dear moments of glad grace?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대의 우아한 순간들을 사랑했던가요? 라고 시작합니다. Glad grace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만나는 순간 즉시 전달되어 오는 어떤 특별한 매력 같은 것이 아닐까요? And love your beauty with love, false or true. 거짓으로든 진실된 것이든 어떤 사랑으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랑했던가. But one man loved the pilgrim soul in you.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그대 속에 있는 순례자의 영혼을 사랑했느니. 여기에서 pilgrim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로 떠나는 순례자와 같은 영혼 혹은 방황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nd love the sorrows of your changing face. 그리고 그대의 변해가는 얼굴의 슬픔도 사랑했었소라고 늙어가는 추한 모습도 사랑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년을 보실까요? And bending down beside the glowing bars. 달아오르는 벽난로가에 몸을 기울이고 murmur, 중얼거려봐요. A little sadly, 약간 슬픈 표정으로. And how love flattened pace upon the mountains overhead. 어떻게 사랑이 달아나고 높은 산을 지나 and hid his face amid a cloud of stars. 별무리 가운데 그의 얼굴을 숨겼는가를. 여기에서 산은 heavenly mountain, 천산, 즉 하늘로 이어지는 성산을 의미하고 그녀의 사랑이 이후로는 손에 닿을 수도 없는 곳, 즉 별무리 가운데 숨어버렸나라고 한숨 짓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언젠가 늙어서는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하는 다소 위협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에서 남성은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 짧은 시에서 11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사랑이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